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정치권의 오늘 가장 큰 화제는 역시 뭐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갈등 부분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놓고 갈등도 빚어졌고 또 그 뒤에는 감사위원 자리 그 두 자리를 놓고 지금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가장 큰 정치권의 관심인 건 사실인데, 그 사이사이로 오늘 사실 실질적으로 더 관심을 끈 게 안철수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까지 그대로 이어지느냐, 이것도 지금 관심인데, 국무총리는 누가 되느냐, 초대 국무총리가, 이것도 관심인데,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설립한 회사죠, 안랩. 안랩의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3,200억 원대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1,700억 원대였는데 지금 3,200억 원대, 1,500억 원이 올랐다. 국무총리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뭐 윤핵관의 핵심이죠,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너무 좋은 자리를 안철수 위원장이 너무 다 하는 것 아니냐, 인수위원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인수위원장을 하고 국무총리를 그대로 한 그런 전례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정부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정부인데, 권성동 의원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 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당장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불쾌하다, 공동정부 개념인데 인사권자도 아니면서 권성동 의원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국무총리 부분은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결정할 부분이다, 두 사람의 영역이 아니냐, 이렇게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이게 좀 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첫 국무총리로 누구를 지명하느냐라는 부분,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을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대체적인 평가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도로 정치적인 어떤 판단, 지금 민주당과의 일정 부분 협치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의 그 인준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뭐 여러 사람들 후보군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 윤희숙 전 의원, 또 기업인으로서는 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전 회장, 정진석 국회 부의장, 주호영 전 원내대표, 김기현 현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언제나 거론이 됐던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김병준 위원장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협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안랩 주식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하려면 이 지금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이 3,200억 원 가치에 달하는 이걸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백지신탁을 하게 되면 이 공격적 M&A 방어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랩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철수 위원장이 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이거 농담조로 안철수 위원장이 안랩 주식 백지신탁이 두려워서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안철수 위원장이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또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제가 여러 명을 아는데,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출마를 하려면 백지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뭐 기업이라든지, 안철수 위원장은 좀 경우가 다르지만
자신이 정말 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키운 설립한 회사지 않습니까? 안랩. 안철수 하면 안랩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아니다, 뭐 계속 인수위원장에 이어서 국무총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뭐 공동정부 유지 차원에서라도 국무총리직을 못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초석을 다져야 되는 첫 국무총리는 누구일까라는 부분의 기준을 놓고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많은 사람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인수위에서는 이번 주말에 국무총리 후보를 한 3배수 정도로 압축을 해서 당선인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사검증도 거쳐야겠고, 한 3배수 정도라면 안철수,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는 안철수 국무총리 부분이 가닥이 잡힐 것이다. 되는 쪽이든 안 되는 쪽이든 그런 형태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어떤 인물이 낫겠느냐라는 생각, 정치인 출신이 나으냐, 관료 출신이 나으냐, 아니면 뭐 학자, 기업인 출신이 나으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단점이 다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